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지금 일본의 도쿄올림픽 관련돼가지고 이 사이타마현 오노 지사가 도쿄올림픽에서의 퍼블릭 뷰잉, 그러니까 퍼블릭 뷰잉이 뭐냐면은 거리 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막 응원하는 거 있죠. 이 퍼블릭 뷰잉에 대해서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퍼블릭 뷰잉을 중단 발표를 할 정도로 도쿄올림픽의 이 팬데믹에 관련된 위험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어제도 후쿠시마에서 계속해서 후쿠시마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다음에 또이 지바현 남동 앞바다에서 지금 새벽 3시 11분에 6월 7일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0km고요. 지금 오늘하고 어제 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두번 발생을 했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지진이 두번 뉴질랜드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가지고 후쿠시마의 이두 번의 지진. 그 다음에 뭐이 지바현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현 이두 군데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분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이건 거의 뭐 도쿄에서 지진이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 기상청의 공식적인 것만 들으시고 제 얘기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십시오. 저는 그냥 지진을 자연재해를 연구하는 사람임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일본 기상청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얼마나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바라키현과 이 지바현의 지진이 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도쿄도 23구와 이 다마시 쪽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하인리히 법칙을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 대형 사건 한 건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소형 사건 29번, 그 이전에 또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 나타나는 하인리히 법칙. 이러한 그 지바현의 지금 남동 앞바다에서의 5.3의 강진은 분명히 이전에 29번의 어떤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이또 이전에 이 29번의 지진 이전에 또한번 300번의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결국은 그 300번과 29번의 히스토리가 결국은 오늘의 6월 7일 지바현 남동 앞바다의 팩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팩트인 5.3의 강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300번의 이러한 그 강진들의 어떠한 전조 현상들과 29번의 어떤 그런 지바현 주변의 지진들, 예를 들어서 그 이바라키 현이라든지 뭐 계속 최근에 지진 났었죠. 최근에 지진을 보시면은 이 주변에 계속해가지고 이즈반도, 뭐 이즈반도라든지 뭐 오가사와라의 치치지마에서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가 다음 이즈오오시마를 치고 들어왔죠.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괌, 뭐그 이오지마, 저기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이틀 전인가요? 그 화산섬, 볼케이노 아일랜드에서 일본의 화산섬에서 지진이 났었고. 제가 많이 걱정을 저희가 같이 걱정을 했지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즈반도라든지 여기 뮤라반도, 보소반도 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이 슈퍼 난카이 대지진 얼마 전에 여기 도쿠시마에서 지진 났죠? 카가와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에이메 우리가 걱정했던 이카타 원전의 그 에임이에요. 이게 난카이 트러프,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사가미, 그다음 슈퍼 난카이 대지진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슈퍼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슈퍼 난카이, 그러니까 대지진, 도쿄에서의 수도 직하 지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후지산, 바로 여기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의 영향을 지금 그런데 받고 있지 또 않습니까? 일본 최대 일간지 그 보수 성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시조카 신문의 상 영향을 안 등장도 줘도 또 이게 진보와 과거의 보수가 이렇게 나뉘는데 유명한 요미우리는 또 뭐라 신문이 그러냐면은 유명한 일년 주기로 이렇게 정부를 향해 되어있지만 가지고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를 해라.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계속 건드니까요. 제가 그래서 올림픽 출전 선수에 얘기하셨죠. 대한 그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 건드려 봐라. 해외 관중을 수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개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동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은 조금 더 잠을 자고 일본은 겨울잠을 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미 1년 한 번, 1년 잠수하고 있지 않냐. 곰을 충분히 그 대형 사회나 행사장 등 다양한 감염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강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서 뚜들겨봐, 올림픽에 철저히 살려가지고 반드시 살짝 뜯들기더라도 그 여러 번 뜯들기면 올림픽을 진행해달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영상도 많이 있어요. 곰 사냥할 때 겨울잠 자는 계속해서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도 곰을 마이니치 신문도 지금 계속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맞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많다고.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과거에 제가 6월 7일 또 강진이 발생한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건 저는 의사님은 상관이 없이 40km 됩니다. 병이라는 것은 절대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그때 어제도 6월 6일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어제도 한 군데를 계속 긁으면 앞바다에서 3년 뒤에는 암이 걸려요. 아, 이와키입니다. 이건 제 의사 친구도 후쿠시마 이와키 시에서 이 얘기를 4.3 어제도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복성을 갖는다는 거. 최근에 2021년도에 그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태평양의 반복성이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었죠. 50년 우리가 보통 뉴질랜드 지진들의 지진의 영향, 피지에도 지진이 있었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런 도쿄에서 뉴질랜드에서 몇 년에 지진이 나면서 얼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6월 5일 날 뉴질랜드에 4.7 뭐 이런 얘기 하죠. 6월 5일 또 케르마데 4.4. 그러니까 그렇게 긴 주기를 보는데 6월 6일 또 케르마데 어제 4.8 안 먹힌다는 얘기 왜? 계속해가지고 일주일, 지금 뉴질랜드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지바현 치니까 보세요. 지금 그 월리스포트나 지금 연결 보십시오. 이 저기 6월 7일 오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오전 3시 24분 28초에 미우라 반도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반도 이런 지금 태평양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바현 남동현 남동 앞바다의 지진이요. 이제 이 그 혹시 도호쿠 우리가 미나미 도호쿠에서 지방 미나미 도호쿠와 뉴질랜드의 연관성을 말씀드렸죠. 지후현 그렇게 보시면 되었고요. 지금 알프스인 여기는 이제 로얄 지도에서 4.6 시다 산맥 기후현에 다음에 이제 그 바누아트 이건 5월 31일입니다. 어려운 얘기 할 필요 5월 31일이고요. 뭐 야 여기 어디 6월 1일 5월 31일 6월 1일 바누아트 지진이 있었고 상호 연관성을 추크바대 그러면서 이제 교토 대학에서 증명 발표했다. 뭐 그런 일본의 영향을 줬고. 최근 이 시각 지진 아직 6월 6일 어제와 6월 7일 오늘 지진은 단지 그냥 뉴질랜드가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도쿄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후지산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얘기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최근 자주 얘기하죠. 도쿄라 열도에 뭐 그 대만에서 시작한 지진이 치고 올라와서 뭐 요나쿠니 뭐 오키나와 현보다 더 가까운 대만하고 요나쿠니를 대만 화렌 이란에서 요나쿠니를 쳐가지고 다시 또 뭐 이토만 나제 뭐 저기 리쿠 아일랜드 도카라 그다음에서 뭐 저기 상륙을 했다 구마모토나 미야기 미야자키 현으로 규슈에 그리고 나서 뭐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뭐 도쿄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지바현과 이바라키에서 계속 치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도쿄를 계속 치고 있으니까 도쿄 발 밑에서 지진이 나는 수도 직하 지진이 안 날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리고 보세요. 바로 후지산 그 옆에 바로 후지산 야마나시와 시즈오카 시즈오카현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즈반도 치고 있잖아요. 이즈반도를 영향 받지 않습니까? 색깔 칠해 있잖아요.
오늘 지진이 지금 이즈반도, 결국은 뭐예요? 이즈반도만 지금 보시면 타이거 저 야마나시 그 후지산을 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후지산을 자극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후지산에 가만히 놔둬도 폭발할 후지산이 지금 계속 건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지진학자분들이 도쿄올림픽을 걱정하시는 거고. 왜? 도쿄올림픽이 나는 그 시기에 대지진이 도쿄에서 나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예? 한창 막 도쿄올림픽 개막식 하고 막 가수들 노래 부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아마 이번에도 뭐 되게 유명한 가수가 나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가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도쿄의 수도 직화지진이 나와요. 9.1 정도. 어마어마한 거. 거기다가 또 후지산 같이 폭발해 보십시오. 한 몇 시간 뒤에.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도쿄 올림픽, 도쿄 수도 직화지진 9.1 터지고, 한 5시간 뒤에 후지산 폭발하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 도쿄를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도쿄, 일본이 침몰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죠. 2021년도에. 근데 일본 침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기적으로 이게 약간의 종교적인 사태도 지금 사실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팬데믹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큰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작년에 그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에서 어마어마한 대진들이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큰 강진들이 다 알래스카에 있었어요. 작년 말에. 그러면서 12월 21일 날 동지에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800년 만에 그때의 그 아오모리에서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2021년 6월 7일 날 이 지바현 남동 앞바다에서의 5.3 강진까지 계속 연결돼서 오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작년에 팬데믹도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동지의 아오모리에서 지진이 나고. 동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지 팔자를 볼 때 그 이 동지를 시점으로 사주 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제가 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동양 철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주 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동지를 시점으로 해서 사주를 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동지입니다. 아직 봄은 아닙니다. 입춘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지를, 과거에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주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입춘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길하다는 거죠. 불길하다.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800년 만에 하나가 된 그날 동지의 아오모리의 6.5 강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나서 계속 일본에 2월, 3월 어마어마한 강진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하고 미야기현하고 오늘 이치바현 남동 앞바다까지. 판단은 일본인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 어떻게 정말 어드바이스를 정확 강력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단지 그냥 위험하다. 그 얘기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이고,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기상청의 오피셜한 공식적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약간의 또 종교적인 얘기도 좀 했죠. 그러니까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시되, 어쨌든 일본 기상청의 기상 뉴스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